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가운데 일부 기초단체장은 물론 전 현직 의원들의 이딴 법정행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 모두가 우리 지역에서 일당 독주를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의 책임론이 강하게일 수밖에 없습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도내에서 경찰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기초단체장은 모두 3명입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정세균 후보 지지를 권유하는 문자를 지인들에게 보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아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장영수 장수군수는 땅값을 부풀려 대출을 받은 의혹과 업무 추진비의 부당 사용, 또 인사청탁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유진섭 정업시장 측근들은 유 시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여러 혜택을 받은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송성환 전 도의장은 해외 연수 과정에서 여행사 대표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고, 이상직 의원은 횡령과 배임 등으로 이스타 항공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이 됐다. 얼마 전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사업 청탁 대가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법정에선 최규성 전 농어촌 공사 사장은 지난달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도내 정치권에서는 음주운전과 부동산 투기 의혹, 성추문 등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들이 하나같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는 점입니다. 정치권 내부에선 도내에서 일당 독주를 하는 민주당에 대해 감시와 견제가 불가능한 게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민주당이 일당 독주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게 이 전북의 현실인데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견제 세력이 없습니다. 야당으로서,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대안을 아직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활동이 미비한 것도 있지만은 다른 뭐 영남 지역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좀 전라북도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라는 공식을 깨야 한다는 목소리도 늘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대안도 없다는 지적도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대안을 제시하는 다른 정치 세력들이 우리 지역에 월등히 높은 어떤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개혁을 요구하는 우리 지역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역량을 제대로 못 갖추고 있지 않은가, 또 그런 역량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먼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게 철저한 자기 반성과 쇄신의 쇄신을 요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 감시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 마련은 결국은 유권자 몫이라는 지적입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